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간만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한편 찍으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 보는 래퍼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디깅을 하다가 어떤 태국 래퍼를 발견을 했는데 랩 스타일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래퍼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태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 루키 래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래퍼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페라고 읽겠습니다. 페라고 불리는 래퍼고 지금 어떤 드릴 비디오 하나를 지금 볼 거예요. 또띠라고 불리는 비디오인데 구글 번역 이렇게 읽으라고 시켰어요. 미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비디오더라고요. 가사가 궁금해서 저희 태국 구독자 중에 한 분께 물어보니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represent하는 가사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래퍼의 가사를 얼마나 더 이해를 하겠습니까만은 구독자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이분의 어떤 라이밍이 굉장히 돕하다고 라이징하는 래퍼가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어찌됐든 이 래퍼를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라는 래퍼의 또띠라는 비디오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가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바이브나 플로우만큼은 잘 이해할 수 있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Tube 채널도 힙합이야. Dog Life라고 돼 있어. Dog Life. 태국 힙합도 보면 자신의 동네를 이렇게 represent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사톤이 나오네요. 제가 많은 드릴 랩을 들었지만 되게 칠하고 레이백한 느낌으로 뱉는 래퍼는 이 래퍼가 처음이야. 어떻게 들으면 빅션이 태국어로 랩하는 느낌이랄까? 야, 제가 드릴 랩 들어본 플로우 중에 제일 독특해. 어떻게 드릴 랩 할 때 이렇게 레이백한 플로우가 나올 수가 있지? 와. 되게 자연스럽게 랩을 뱉고 있어요. 오. 외국인인 제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플로우를 가진 건 맞아요. 물론 제가 이 드릴에 한정해서 이분의 랩을 들은 거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드릴 랩은 굉장히 하드하고 타이트하고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들이 강합니다. 원래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어야 드릴 음악이 굉장히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나의 편견을 깨주는 래퍼일지도 몰라요. 굉장히 레이백하고 여유있는 플로우를 뱉고 있어요. 물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가사 속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뭔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래퍼 중에 빅션이 드릴 랩할 때 이런 바이브로 랩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빅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빅션의 플로우도 굉장히 좀 유연하고 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랩을 뱉는 래퍼라서 빅션이 태국어 랩을 하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분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조금씩 봤는데 막 천만 넘는 비디오들도 갖고 있고 천만이 넘는 데는 아마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목받는 신예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쿵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